네, 지금 이 순간 최선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 토마토 투자 클럽 여인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인수입니다. 네, 어제 오늘 양대 지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이 좀 많이 빠지는데요. 다시 또1% 가까이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마감 전에 집중 포인트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3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첫 번째 거래가 시작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뭐 지수는 계속 등락을 주고 있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면은 뭐 터지는 종목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네, 장은 지금 살아있는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무엇을 선택했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가는 사이에 뭐주 전략은, 예, 시세가 이번 주뭐 연결되는 가운데서 화려하게 비상한 주가들이 있죠. 요뭐 화려하게 비상한 것들은 좀 챙기면서 가고 현금 조율도 필요합니다.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오늘 그게 확연하게 조금 차이가 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수급 자체가 지금 오늘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 오늘 그 선로는 인풋 배터리 2024의 내용에 연관된 배팅입니다. 제가 이미 주초에 이번에 배터리 3사가 어떤 제품을 이번 인풋 배터리에서 공개할 건가도 말씀드렸죠. 뭐 인풋 배터리고 뭐고 나는 그림 보고 차트 보고 대응하는 분들은 그뭐 대충 들으시면 모르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좀 언급을 드린 거는 그게 정확하게 시세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오늘, 삼성 SDI 쪽으로 수급이 그냥 뭐, 대형주인데 오늘 뭐한 10, 한 3, 4% 올라갔죠? 네, 이거 그냥 이유 없이 간게 아닙니다. 어제, 네,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로 수급이 쏠리면은 그동안에 시세가 났던 바이오고 AI 반도체 쪽의 섹터에 터진 놈들이 오늘 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빠지는 겁니다. 네, 오늘, 뭐, 그전에, 2차 전지로 가니까 제일 크게 났던 알테오젠이 오늘, 뭐, 한 6% 가까이 밀죠? 요거 이제 리포트 나오면은 내가 팔 시점이다. 여기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삼성 SDI 배팅하는 거는 그겁니다. 가서 보니까 25년에는 4680 배터리가 나온다고 하고, 26년부터는, 네, 지금 성능이 향상된 LFP 배터리, 전 세계 추세 자체가 지금 전기차 가격과 비용, 즉 코스트를 절감하는 분위기 때문에 3분기인 프리미엄 배터리보다는 지금은 실적으로 LFP 배터리가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 가는 사이에 전고체 배터리 이제 생산 스케줄이 이제 공개가 되었거든요. 예전 같으면은 중소형주를 배팅하는데 이번 장은 대형주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오늘 실은 의미는 지금 삼성 SDI가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공개한 내용을 제가 잠깐 언급드렸는데. 네, C2D라고 셀투팩 요거와 함께 지금 미드니켈 배터리가 공개됐죠. 네, 3사가 모두 LFP 배터리 4680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두 놈이 움직이자 코스닥에 있는 양시장에 있는 중형주 중에서 관련주 움직입니다. 전고체랑 4680이 배팅하는 겁니다. 네, 요 선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도 삼성 SDI 축에서 움직인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보면은 4680으로 갈수록 보전재랑 음극재가 이제 희소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휴식을 취했던 나노 신소재가 배팅이 들어왔고 삼성 SDI의 지금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죠. 4680은 캔을 담당하는 회사가 바로 상신이죠. TC 스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상신이가 오늘 급등했고 그다음에 전고체는 제가 어제도 끝이 아닌 것 같다 뭐 멘트도 날려드렸던 네, 이수 스페셜티가 추세적으로 오늘 뭐 30초에서 35까지 가졌죠. 네, 이들이 튀는 겁니다. 다만, 이번 주 중에 목금에 지금 인터 배터리 대전에서 나와가지고 관련주들 배터리 대전 효과로 시세가 강화되는 놈은 저는 한번 파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조금 LFP 양극재까지 좀 수급이 붙을 수 있다는 거는 알고는 계시고요. 네, 오늘 이쪽이 좋았고, 대신에 대형주들은 오늘 크게 부각은 안 되고, 네,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네, 크게 부각 안 됩니다. 다만, 지금, 포스코 퓨처 앤 플러스 나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음극재의 희소 가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도 붙는 게 그냥 붙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월화에 빠지고 헤맬 때, 저는, 그럴 때는 저점, 이틀 이상 빠질 때는 저점 매수 한번 도전해봐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뭐 장비도 붙는데 대표주인 윤성도 지금 수급이 조금,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이고, 지금 이제 뭐 오전에는 AI 관련주 중에서 네, 시세 터진 놈들이 있었는데, 2차 전지로 가면서 AI 관련주하고 바이오는 좀 차익 매도가 좀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하고 힘이 좋은 시세는 갑니다. 최근에 제가 디자인 하우스 관련해가지고 이 종목을 추세적으로 언급드렸죠. TSMC의 파트너 겸 하이닉스 축인데 오늘 예, 전 세계 최고 1위 반도체 설계회사 ARM과 지금 공식 파트너십이 맺어졌죠. 네, 미국 시장 진출 재료도 있고요. 그래서 실은 이거 이제 5만 원대 이야기한 것이 지금 오늘 8만 원 찍었어요. 이런 한미 반도체보다 수익률은 되게 더 컸을 겁니다. 이거 50% 넘게 낮죠. 네, 이런 시세가 있는데 트렌드는 만들어져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역량을 강하려고 하는 CXL, 침넷 요즘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하다가 늘렸는데 어제 잠깐 소개시켜드렸던 퀄리타스 반도체 그건 다시 살아나고 있죠. 네, 급등하다가 소화인 2차 전지로 우욱 갔는데 똘똘한 종목은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는 이번 주만큼은 SP소프트가 완전 뭐 대박 난 거예요. 네, 제가 소프트웨어에서 순환 돌아간다 생각하시라 했습니다. 많이 터진 놈은 챙기셔야 됩니다. 바이오 제약이 어제 뭐 레고캠 바이오가 준상한가에 근접할 만큼 초급등이 일어났는데 예, 자 일단은 요거는 좀 고점을 쳤을까 소화할 건가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 보니까 많이 터진 바이오들은 좀 빠집니다. 최근에 뭐 알테오, 레고캠 그다음에 뒤에 추세적으로 갔던 게 실은 이 메디온이죠. 이렇게 이익이 많이 벌었을 때는 관망이냐고 좋은 거예요. 또 눌림목 매수에 들어가자 이건 아닌 것 같고 제약바이오 AI도 제가 선행주자들 지금 한미도 그렇고 많이 터진 것들은 오늘 좀 빠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은 좀 차익 매도가 우위에 있고 후발 지금 주자급으로 지금 새롭게 부각하던 주가들은 살아날 수 있는 조짐이 좀 있다는 거. 네, 이런 게 오늘 뭐 제가 주요 메이저 업종군들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전력기기와 방산인데 방산이 오늘 다수는 2차 전지로 가니까 매물 소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번 주만큼은 뭐 LIG 넥스온의 시간이죠. 13에서 18만 원까지 그냥 일주일 만만에 다가왔죠. 이렇게 간택이 된 놈들은 대형주가 수익률이 더 크다는 걸 네, 시장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는 어제 뭐 상승장을 살짝 조정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전력기기도 지금은 매물 소화 중이죠. 네 이번에 뭐 장대 양봉이 어제 나왔던 이런 LS 일렉트로닉 네 1차 강세 다음에 매물 소화될 때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가 빠지는 것은 미국 선물 지수도 좀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뭐 670불 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네, 지금 뭐 900불까지 근접했죠. 그래서 900불까지 근접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 단위수 바뀔 때 한번 차익 매도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경계감이 있고 또 일부 수급은 2차 전지로 이동해서 올마 탄 게 아닌가. 여기 오늘 뭐 주요 업종 분들의 흐름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주도 이렇게 시장의 간택을 받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것을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 전에도 이제 3월부터 4월까지 해서 또 좀 관심 가지자라고 하셨는데요. 좀 배터리 쪽에 매기가 빨리 왔나요? 전문가님, 간택되는 그 기준을 알고 싶기 위해서 아마 이 시간을 많이들 기다리실 겁니다. 오늘장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저는 가급적이면 이 방송을 통해서 네, 간택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업황의 개선 여지가 있고 상승할 수 있는 주 엔진이 달린 게 간택됐다는 거예요. 엔진만 달리가 안 되고 가격 내려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시장에 기관 외국인들이나 지금 자금 빠따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개미들끼리 흥분한 거는 그냥 단발성에 불과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가는 여정에서 당기 전략은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터진 시세들은 좀 챙기면서 가라. 네, 일방 통행은 하지 않죠, 시장이 지금. 터지고 뭐 AI 그룹이고 뭐 지금 2차 전지 개별 그룹이고 터진 시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챙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언급제 CNT 도전제 원료 만든다. JO 언급드렸죠. 2만 6, 7천 할 때 3만 원 넘어가 터진다. 챙기라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수 스페셜도 뭐 좀 했다 그러면 35만 원 넘어가고 화려하면 챙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대응을 하면서 가세요. 네, 하면서 가고 한미 반도체도 10만 원 간 다음에 조금 매물 소화는 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화려했던 게 실은 또 이수페타시스죠. 이것도 긍정인데 지금 최근에 이렇게 3만 원 초에서 4만 2천 원까지 40%가 터졌죠. 여러분 이 정도로 터뜨리면은 차익 매물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흐름이 나오는데 예, 이번에 3월 초순에 강하게 부각된 시세들은 또 가격 매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I 섹터하고 핵심 섹터 안에서 보시고 제가 전력기기 이것도 이번에 많지 않습니다. 전력기기도 다시 역조정적으로 매물 소화되는 과정이 나오고 가격 매력이 있으면은 예, 그런데서 배짱 있는 승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차전지는 제가 개별 모멘텀을 잘 파시고 내일 이후에 대형주로 좀 쏠림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네, 아직 대형주는 화려하진 않거든요. 네, 간택된 이벤트로 가는 것들은 잘 챙겨놓고 AI 쪽에서 파생되는 디자인 하우스 그다음에 저는 IP를 보유한 기업들 잘 봐야 됩니다. 뭐 제가 에이지랜드 좀 이야기했고 퀄리타스도 뭐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디자인 하우스의 뭐 중요도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가격이 쌀 때 좀 잘 보셔야 되겠고 바이오도 지금은 알테오제는 이제 뭐 리포트 보고 지금 18만 원대 눌림목 매수할 거야. 이거 늦은 겁니다. 네, 지금 늦었어요. 네, 차라리 이거는 관전이 좋은 거고 후속 투자가 양산될 수 있느냐 바이오에서 가능성이 있죠.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룬이시고 뭐 지금 뷰노도 그렇고 바이오 또 AI 어려 쪽이 좀 붙는데 여하튼 우리가 재료 가치가 확실해야 됩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주식을 사셔야 돈이 된다는 거. 네, 참고하시고. 만일에 선도주가 고점을 조금 쉬어가면은 AI 그룹은 순환과 후발주들이 양산될 거예요. 그 후발주자들의 뭐 코드나 추이 자체는 제가 판단은 네, 충분히 지켜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코스피는 자동차 전력기기 중요하다는 거. 가격 매력 떨어진다. 그때 응수를 좀 하셔야 된다.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해주긴 하셨는데 방산주 코멘트 마지막 해주신다면 어떻게 주실까요? 방산은 예 지금 뭐 하나나 LG 넥서 보면은 보유자들은 뭐 너무 큰 기쁨주고 예 최근에 이제 넥스원은 뭐 이제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최근에 이제 로템을 보면은 휴식은 취했는데 어제도 제가 겨우 기다리면 폴란드 이슈는 터진다 오늘 실행 계약권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은 좀 가격 매력 있는 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가격 매력 롯데마하고 항공우주가 있죠? 이 두 놈이 좀 적게 간 게, 예, 드러나는 모멘텀이 앞에 두 놈보다 좀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은, 예, 지금 하나로서 20만원 간 자리에서 덤빌 수는 없는 거고, 다시 저 선도주가 가격 매력이 만일에 뭐, 주반 다음 주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응수하고, 지금은 이제 후속 투자가 양산될 것이 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관찰을 잘 하셔야 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핵심 업종 내에서 가격 매력을 고려한 전략 중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후속 주자가 앞으로 또 어느 쪽에서 발생할지 여러 핵심 업종들 잘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AI 관련주, 반도체, 자동차 전력기기 등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네요.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